네, 안녕하세요. 마법사 민먹을 여러분들, 삐르기준입니다. 오늘이 사전투표 날이어가지고, 네, 투표를 빨리 하러 지금 왔습니다. 원래 투표 당일날 하면 좋겠는데, 그날 제가 투표를 못할 것 같아서 사전투표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. 와, 여기 바람 지금 엄청 불어요.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? 바람이 엄청나게 날리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저 오늘 나 투표했다 이것만 보여줄 거예요. 네, 오늘 이렇게 노키도 같이 왔습니다. 참고로 노키는 오늘 이렇게 이동 가방이 있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동장에 넣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앵무새 이렇게 함부로 안 데리고 다니셔도 됩니다. 네, 빨리 가서 투표를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투표장 안에는 지금 그거라고 알고 있어요.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바로 투표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 왔어요. 예, 지금 저 네, 지금 막 투표를 하고 나왔습니다. 예, 노키는 이동장에 있다가 방금 막 이렇게 꺼내졌어요. 지금 올라가네. 예, 그리고 뭐야,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손에 손도장을 지금 잘 찍었어요. 보이시면 보일 텐데, 이게 속에서 여기 지금 안에서 비닐봉지를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습이 차가지고 지금 도장이 다 지워졌어요. 예, 옆에도 쫙 했는데 하나만 남겨놨는데, 아이, 아깝다. 이거 잘 해놔야 되는데. 아무튼, 네, 여러분, 이렇게, 저는 이렇게 네, 투표를 끝 마치고 나왔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떨지는 제가 뭐 구독자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, 뭐, 어쨌든 중요한 건, 네, 투표날이 되면 제대로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뭐,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건 투표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일이고요. 그리고 본 선거일, 진짜 선거일은 3월 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날이라도 꼭 시간 맞추셔서 투표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투표 끝났으니까 바로 집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